지금 제가 장관님이나 이 정부 어디서도 깡통 전세 우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 못 봤어요.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하십니까? 없다고 생각하세요? 검토하고 있습니다. 검토 뭐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? 어디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? 이 깡통 전세가 지난 시기 특히 그 전세금 대출 과 연결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아직 그 저 국토부에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. 저는 깡통 전세 위험군이 한 21만 명 된다고 봅니다. 지난 시기 갭 투자 투자자 중에서 임대 보증금이 집값의 80%가 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. 이 사람들은 고위험군이고. 우리 장관께서도 집값 한 30% 정도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한 거.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. 잠깐만 예. 기다려 보세요. 60%에서 80% 비중을 차지하는 11만 명도 잠재적인 위험군이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깡통 전세 위험군이 한 23만 명 된다. 그리고 이미 현실화됐다. 화곡동 같은 데서. 전세 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미 깡통 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. 모르는 건지 준비가 안 된 건지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제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. 이 161만 건 중에서 임대 목적 투자자가 지금 43만 명인데 임대 목적 투자자 중에 놀라운 게 뭐냐. 20대 미만, 20대 이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그 도표 보십시오. 88.5%, 42%.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얘기냐. 20대 영끌이 아니라 20대 엄마 찬스, 엄빠 찬스. 상속 증여라는 얘기입니다. 그다음 보세요. 가장 집중된 시기는 뭐냐면 20년 하반기하고 21년 상반기예요. 이때 88%, 74%가 늘었어요.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.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 줬고 20년 5월 금리가 0.5%로 최저점을 찍었고 그래서 전체 대출을 폭증했고 시급히 추진했어야 될 DSR 규제는 손 놓고 있었다. 저는 이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나머지 세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라고 봅니다.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주택 구매 자금 중에 63%가 외부 자금인데 그중에서 52%가 임대 보증금이에요. 그래서 임대 보증금 비중이 80%가 되는 갭 투자자가 12만 명. 60에서 80이 11만 명이에요. 이분들이 다 깡통 전세 잠재적 위험군. 그다음에 아주 주위험군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지금 깡통 전세라는 게 결국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이 전세가를 상회하는 부분에서 무리한 갭 투자라든지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급격하고 너무나 이 난폭한 이 강제적인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은 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과거에 그 방만한 전세 대출 그래서 다주택자들 갭 투자들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러서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 끌어서 투자했던 이런 부분들이 가격 매매 가격 하락기에 나오는 이런 조정 과정 전체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옥석을 잘 가리고 그리고 경착륙을 저희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고요.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.